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여러분하고 마치 옆자리에 여러분 계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이제 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주 52시간제를 조금 더 유연하게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끊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뉴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받은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거의 모든 신문들이 걱정되는 그런 사설을 쓴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이 장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세크리터리. 미니스터라고 쓸 수도 있지만 세크리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관들이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자기가 뭐 책임 장관이어서 자기 인사도 하고 자기 정책적 구상도 펼치고 아, 다 좋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장관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최근에 지시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실천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정권입니다. 정권의 핵심 중에 핵심에는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장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관도 대통령실에 있는 뭐 수석들, 비서실장처럼 사실은 정권의 그 코어에 해당되는 이제 그 대통령의 생각이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그 구석구석까지 제대로 미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관의 할 일인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됐든 법무부 장관이 됐든 교육부 장관이 됐든 이번처럼 노동부 장관이 됐든 장관이 하는 일의 그 대부분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대통령이 그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속도, 방향과 속도, 이것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대통령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대통령보다 뒤쳐져 있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쪽을 바라서 봐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말은 틀리면 안 됩니다. 가령 어떤 장관이든 대통령실의 어떤 수석이든 대통령이 하는 말이 틀리게 만드는 참모, 그 참모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정권이 됐든 가령 제가 그냥 조그마한 회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가령 뭐 재무 담당 상무도 있고 뭐 인사 담당 상무도 있고 또 대외 협력 담당 상무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상무가 무슨 일을 또는 전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는 책임을 묻고 그 일을 수정해서 제대로 할수 있게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오너가 잘못했을 경우라고 그렇게 판명이 되면 그 회사는 매우 심각한 구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소신은 뭐냐? 오너가 어떤 길을 한번 택하면 그 회사의 최고 엘리트들과 최고 브레인이 힘을 합해서 그 오너의 결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저의 소신입니다. 가령 삼성이 오늘날의 삼성이 된 것은 물론 그 삼성 오너들의 반도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쌀은 반도체다. 라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준 것도 그게 엄청난 결단이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삼성의 최고 엘리트들이, 삼성의 최고 엘리트들이 그 오너의 결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365일 하루 24시간 올인 매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가 운영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정권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속도와 방향을 장관된 자들은 그게 성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365일 24시간 계속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장관이 하는 말과 대통령이 하는 말이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장관들,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이 비서들 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책망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한테 책망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정권이 하는 일마다 이제 이쪽에서 저쪽에서 야당에서 노동계에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마다 시비를 붙고 발목을 잡고 딴지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말은 언제든지 방향과 속도에 있어서 그게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의 말이 다르다고 그래서 이걸 동가로 놓고 평가를 한다든지 양쪽 다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군.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 장관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뭔가가 손발이 안 맞았군.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특히 내각에서도 그렇고, 집권 여당에서도 그런 점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장제원 의원이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돕는 당이 맞냐?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자. 이준석 대표가 미끼를 안 물으니까 직을 쏘냐?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가령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장제원 의원이 꽝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딪히는 것과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도 계속 어떤 충돌음이 끊이지 않고 들렸었는데, 특히 장제원 의원하고 그게 계속해서 뭉게 뭉게 연기를 피우면서 계속해서 시끄러운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 맞냐? 앞으로 1년이 얼마나 엄중한데 당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양희 윤리위원장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러한 일들을 보고서 도대체 안철수 의원하고 뭐 최고위원 두 명을 뭐 누구 뜻대로 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또 싸우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그냥 스크럼을 딱 짜가지고 밀어줘도 시원찮은 판에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당을 보고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제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랬어요.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데코이는 미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윤핵관 쪽에서 뭔가 미끼를 던졌는데 이재명이 죄송합니다. 이준석이 그걸 안 물으니까 드디어 장제원이 직접 총질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을 한 사발 할 것이다. 간장은 안철수 의원을 매우 모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을 본다. 간철수라는 그 모멸적인 말들이 돌아다닌 적이 있죠. 그거를 이준석이 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나에게 미끼를 던졌다. 내가 그것을 안 물으니까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나에게 총질을 한다. 다음 주에는 안철수, 간철수, 간장을 한 사발 들이켜야 될것 같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당대표 맞습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윤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를 이끄는 건데, 윤핵관은 친윤계 쪽에서
이제 배현진 최고위원을 앞장세워서 총대를 매게 해서 최고 지도위원, 최고위원 그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를 깎아 내리려고 계속 했는데 그게 잘 먹혀들지 않자 장제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 날에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하는 미래혁신 포럼 이게 이제 출범을 하고 거기에 안철수 의원이 가서 축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뭔가 조여오는 느낌도 들고 자기 당 대표로서의 어떤 장악력이 점점 설 곳을 잃어버리고 약화되는 느낌도 들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전개가 돼야 될지 이 집권 여당 당 지도부가 이렇게 서로 내분을 겪느라고 정신이 없으면은 대통령실도 힘을 못 받는 겁니다. 정말 모두 다 예, 벽 보고 손 들고 있어야 되고 정말 회초리로 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볼썽사나운 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슈퍼 야당을 곁에 두고 도대체 이게 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힘을 얻어서 일을 할수 있겠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